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전남대 후문 대학로에 청년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만수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 대학로 일대가 젊음과 문화예술이 넘치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년 문화 거리로 거듭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구는 오는 8월까지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버스킹 데이로 지정하고 전남대 후문 대학로와 북구청 광장 등에서 총 11회의 버스킹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소규모 길거리 공연을 의미하는 버스킹 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 및 관객과 소통하면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킹 공연은 6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용웅 어린이공원에서 가로등 뮤직, 스왈로피, 오레목갈 밴드, 트리플 제이 등 지역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길거리 공연팀들이 참여하여 참신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대학로 주변 상가 지구와 주거지역 도로 등 4개소에 청년 문화 거리를 상징하는 문화 조형물을 설치하여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등 젊음과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자유롭고 특별한 청년 문화 공간으로서 특징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여 전남대 후문 대학로 청년 문화 거리를 생동감 넘치는 지역의 대표 문화 거리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광주시 북구 버스킹 데이 공연 현장에서 CN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